먼저 하나님의 6일 창조,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7일 특별 창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기사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구약성경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재창조라는 것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문헌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누가 가르치거나 믿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모세오경 기록된 대로 6천여 년쯤에 6일 창조가 있었음을 믿었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거, 이 창세기 가서 보시면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이런 내용과 함께 그 밑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기록이 다 되고 맨 끝에 넘어가서 3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이렇게 되면서 여섯째 날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섯 날 동안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이거를 요약을 딱 한마디로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지금 우리 일주일 이 시스템 체계가 이때 이제 완성이 돼서 사람들의 문화와 머리와 모든 게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일주일을 뭐 닷새 열을 이렇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주일 7이라고 한 이런 숫자를 이걸 고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우리가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군대 이거를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1장 17절 가서 보시면 또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이거 들을 때 그 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쯤에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24시간 하루나 지금의 24시간 하루나 다 똑같은 하루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이렇게 이제 접어놓으시고 거길 보시면 하나님이 첫 번째 주간 일주일 동안 행하신 안식일 포함해서 행하신 특별 창조가 이제 그 안에 나오죠. 자 근데 가서 보니까 특별 창조는 1장 3절부터가 아니라 1장 1절부터예요. 1장 1절 왜 그러냐 2장 1절에 6일 동안 행한 것을 하나님이 거기다 뭐라고 기록했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들 땅이 만들어지고 한 게 언제 나와?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그래서 1장 1절에 하늘과 땅 이거는 하늘, 하늘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포함한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하고 이 지구가 첫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지구에 하나하나에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채워놓는 이런 과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갖고 2장 1절에 이와 같이, 영어로 thus,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 여기 나와 하늘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아까 제가 셋째 하늘이라고 했으면 잘못된 거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 모든 거, 우리가 우주 공간,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공간, 이것과 함께 지구, 이 지구,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이건 뭘 얘기하냐? 창세기 1장 1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그걸 요약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1장 3절부터 요약한 거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들 만들기 이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없어져요. 1장 3절부터는 하늘들 만든 그런 얘기, 땅 만든 얘기가 없어요, 그 안에는. 그게 포함이 되려면 1장 1절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2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요약을 해야만, 그래야 2장 1절이 1장에 대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명백한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냐? 동일한 사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창세기도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했는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어요. 그때 24시간 하루가 지금하고 똑같은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 20장 11절, 31장 17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의 7일 창조를 언급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나님 하신 일, 일곱째 날에 안식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 안에 수백억 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냥 읽어보시면, 여섯 날 동안 하나님 모든 거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얼마 걸렸어요? 일주일 걸린 거예요. 지금 24시간 하루 7번 사용하셔서 6번 동안에는 하나님 모든 거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창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남성과 여성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4000년쯤 지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 30년 지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그렇죠? 그 공생애 시작하시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 악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분께, 마태복음 19장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혼 문제 들고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악한 자들에게 처음에, 영어로 at the beginning,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처음에.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이 내용이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야기하는 거를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6절 보세요. 조금 아까, 자,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창조의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창조의 시작.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이걸 만든 게 창조의 시작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부터 그렇게 됐다. 그리고 19장 4절에는 처음에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 읽으시면서 아 여기 나온 처음 창조 그 다음에 여기 시작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재창조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게 뭐로 여러분 비기닝, 비기닝이에요 이거 at the beginning 할 때 위에 마태복음 19장 4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말에는 처음이라고 번역한 거고 마가복음 10장 6절은 창조의 시작이라고 해서 여기는 처음과 시작이 똑같이 영어로는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이 beginning이 언제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이런 예수님 말씀 읽으실 때 이 beginning이 재창조가 있는 그런 beginning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할 그런 게 없잖아요 창조의 시작 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서 2장 1절에 요약이 된 창조 그 창조고 시작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성경 읽고 예수님 말씀 읽고 이걸 가서 창조 구절 읽어보니까 창세기 있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다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 창조가 여기 그대로 다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예수님은 오직 단 한 번 본인이 이루신 그 창조 그것만 아시고 그 창조가 시작되던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창조가 시작되고 나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크만 같은 이런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창조를 이제 둘로 쪼갭니다 그래갖고 마태복음 19장 4절 마가복음 10장 6절 이런 창조는 그거는 뭘 얘기하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만을 의미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궤변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궤변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긴 창조는 처음부터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들어봐도 이거 처음에 창조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얘기한 거 이걸 재창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여기 사람을 창조한 이때의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원래 또 한 번은 창조가 있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사람들은 처음 혹 시작 혹은 이런 거는 원래 창조 원창조라고 하는 거 이후 재창조가 되었을 때 여섯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헛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이런 놀라운 진리가 그 사람 눈에만 보여요 우리 같은 정상인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글자 글자 이렇게 읽지 않고 글자 읽다가 이 사이에 줄을 읽는 거예요 줄이 이렇게 그런 줄 속에 엄청난 기간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창조 같은 게 이런 사람들의 눈에만 자연스럽게 보이지 우리같이 평범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그 이론에 얽매여서 세뇌가 돼서 성경을 상식적으로 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극단적 세대주의의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극단적 세대주의 로크맨주의 이런 데 빠지면은 그럼 그거는 썩어서 무너질 그런 그 지팡이를 잡는 거다 애시당초 그 길로 들었으면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줄과 줄 사이만 읽어야 되니 그걸 그렇게 읽어갖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읽다가 여기 줄 사이에 200억 년이 들어있다 그러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세뇌가 당해야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창조 논란 때문에 고심하는 이런 분들 특별히 뭐 박진영이가 하는 이런 사람이 또 재창조를 위해서 들고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선포하는 전도자가 됐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강의 듣고 좀 고심하는 이런 분들은 과연 재창조가 역사의 사실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재창조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그런 교리면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셔야 되고 바울이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신약성경 어디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교리면, 근데 예수님도 이런 반구도 없고 바울도 이런 반구도 없고 베드로도 이런 반구도 없고 사도 요한도 이런 반구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자, 이런 걸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그런 교리면 왜 이게 신약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냐. 또 이분들은 베드로후서 2장 뭐 이런 데 나오는 이런 이상한 그런 그 구절들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의 모든 군대, 이게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하늘들이 있어야 되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지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그 안에 모든 것이 꽉 차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돼야 맞는지 1장 3절부터 시작이 돼야 맞는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은 창세기 1절 이하의 모든 창조를 요약하는 거지 1장 3절부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백억 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이론, 이 갭이 들었을 이런 여지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모세든 누구든 이런 것이 들었을 여지를 성경이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편견 없이 세뇌당하지 않은 채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그런 간극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들,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2절까지 이렇게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이 창조가 며칠 동안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6일 동안에 이루어졌냐 아니면 그 사이에 200억 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 한번 물어보시면은 그러면 편견 없이 아마 그 학생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